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도래도래. 날마다 돈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오늘 마신 술값만 한 850만 원 마신 것 같아. 아유, 나는 싼 걸 안 마셔요. 한 병에 보통 80만 원, 90만 원짜리, 어떤 땐 300만 원짜리 비싼 것만 마셔요. 왜? 부자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은행에 있는 돈이 반은 내 거야. 난 very very happy, 행복한 사람이야. 아,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최고야. 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뭐야? 야, 왜들 그래? 너희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왜?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웃긴다. 예수님 믿어서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건 다 거짓말이야.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누가 그래?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른한테 거짓말은 못 써. 에이 테이. 나 들어가서 술이나 더 마셔야 되겠다. 술이나 마시자. 어휴, 이 부자 아저씨는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침을 뱉는 버르장머리 없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나사로라는 불쌍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병이 걸렸어요. 난 돈이 없어요. 밥도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근데 많은 게 있어요. 병이 많아요. 나는 불쌍한 거지예요.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아이고 배고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가만 있어. 전등이 왜 이래. 전등이 깜빡깜빡거리잖아. 가만 있어 봐. 근데 그래도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도둑질은 안 해요. 그리고 남의 거 몰래 훔쳐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욕하지도 않아요. 왜냐? 내가 비록 거지지만 거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남의 걸 훔치면 거지가 아니고 도둑놈이에요. 남의 걸 뺏어가면은 거지가 아니고 강도예요. 나는 거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거예요. 나는 거지다! 그렇지만 너무 배가 고파요. 여기 부자 아저씨는 날마다 돈이 많아서 날마다 삼겹살 파티에 한우 소고기 맨날 구워 먹고, 아우, 나도 조금만 얻어 먹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누구야? 누구야? 아무도 없잖아. 이상하단 말이야. 무섭다. 할아버지, 누구야? 아니, 너희들 누구야? 누구? 와! 아이고. 야, 이놈아, 너 누구야? 너희 거지 나사로 하냐? 너, 밥 달라고 왔지? 밥 달라고 그러려고 왔지? 정답입니다. 야,
너한테 준 밥이 어디 있어? 밥이 아니면은 고기라도 좋아요. 와, 야, 너 같은 거지에게 무슨 고기를 주냐 이놈아? 우리 고기는 아, 미국산이 아니고 호주산도 아니고 국산 한우 소고기만 쓰는 집이야. 그런 비싼 한우 소고기를 너한테 줘? 너 이놈 자식, 앞으로 밥 달라는 소리나 고기 달라는 소리 했다가 너 죽을 줄 알아? 어이, 무서워요. 다시는 밥 달라고 안 그럴게요. 고기 달라고 안 그럴게요. 아,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라이스 좀 주세요. 와, 와. 그리고 비프 스테이크 좀 주세요. 와, 와. 비프 스테이크가 뭐야? 밥, 고기요. 와. 야, 너한테 무슨 라이스 오고 비프 스테이크를 주냐, 이놈아.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 어떻게 사는 게 거지답게 사는 건데요? 굶는 거야, 굶는 거야. 3일 동안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차라리 죽어. 왜? 왜 죽어요? 그렇게 배가 고프게 살 바에는 산에 올라가서 목 매달아서 죽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가요. 뭐? 지옥? 웃긴다. 어, 아저씨. 그래. 그러니까 밥이 밥하고 고기를 못 주시겠으면은요, 아, 돈을 주세요. 아, 돈? 네. 돈도 괜찮아요. 야 이놈아, 너의 대줄 돈이 어디 있어? 어? 너 빨리 안 꺼지면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어이 참. 아이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주세요. 아니 이놈 자식, 너 이게 내 좀 맞아야 되겠어. 아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래 지금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은 안 돼요. 야,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 불고 있어 그냥. 얘들아, 하나님이 있어? 야, 천국이 있냐? 아, 지옥이 있어? 아,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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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자식들이 어디서 할아버지들 앞에서 거짓말이야. 이 태. 아유, 이 할아버지는 정말 나쁜 할아버지였어요. 에이, 뭐야. 에이, 밥을 안 주려면 때리지나 말지. 왜 때려? 에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매도 맞고. 안 돼.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난 거지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맞죠. 나는 그냥 거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야. 전도를 해야 돼.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맞죠. 저렇게 살다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을 갈 거야. 저런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밥은 못 얻어가더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어. 예, 할아버지에게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또 왜? 나와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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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왜 왔어? 또 매 맞으려고? 아니요. 그럼 또 밥 달라고? 아니요. 고기 달라고? 아니요. 술 달라고? 아니요. 그럼 왜 왔어?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뭐 말하고? 아저씨처럼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 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뭐야? 예수님? 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셔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목욕탕이야, 뜨겁게? 아니에요. 지옥은 목욕탕보다 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어. 너 어디 아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죽지도 못해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야! 내가 왜 지옥을 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저씨, 죄가 없어요?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감옥을 들어갔었냐? 아니면은 내가 무슨 남을 죽였냐? 나는 절대 지옥 갈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누굴 때려? 증거를 내봐, 증거! 아저씨, 나중에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시면 거듭나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누나가 아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돈이 많아서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나는 200년 300년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아저씨도 이제 죽어요. 뭐? 내가 왜 죽어? 아저씨 사람은 다 죽어요. 야! 내가 언제 죽어?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안 되겠다. 야, 너 조금 여기 가만히 있어. 왜요? 어떻게요? 우리 워리 워리 진짜 가만히 있네요. 무서운 개를 불렀나봐. 난 개가 무서워요. 무서워. 어휴, 이렇게 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다가 얼만 있어서 아이 거지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유 불쌍해라. 왜냐면 너무너무 병도 많고 게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천사다. 어? 천사요? 그래. 나는 거지예요. 돈도 없고 온몸이 병으로 가득해요. 냄새가 나요.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너 이런 노래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떠들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와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와 들어봤어요. 전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뭘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꾸나 나사로야. 정말 내가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래 어서 따라오도록 해라. 어린 여러분 제가요 이런 거지로 살았지만요 제가 천국을 가게 됐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아 잠깐만요 어린 여러분 제가요 이제부터 천국을 갈 거거든요. 빨리 와요. 아이 잠깐만 우리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게 되었어요. 빨리 와요. 이리하여 비록 예수님을 오래 믿지도 않았지만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 있어서 이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불안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 의사가 그러는데 나는 고칠 수가 없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벽이 나을 수가 없어. 어지러워. 나는 너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온 마귀님이시다. 내가 뭐 지옥을 갔다고요? 그래,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에 오기에는 아주 적합해요. 뭐,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나는 지옥 갈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누구나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칙이야. 아하,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걸. 빨리 가자. 안 돼요. 나 지옥 가지 않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너 좋게 갈래? 내맞고 갈래? 그냥 좋게 말할 때 가자. 싫어요. 안 가요. 안 가요.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 아무래도 좀 맞아야 되겠네. 내 말 좀 때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좋게 말할 때 가자.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여 이 부자는 그만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아, 그런데 과연 천국에 간 나사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나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우리 천국에 간 나사로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아주 많이 있었어요. 박수!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든지 천국에 오면 다 나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음의 조상이거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너희들도 다 천국에 와야 돼. 알았지? 네! 오늘 참 마침 나사로라는 거지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나사로가 오늘 올 때가 됐는데 울지 깜짝 놀래게 해주어야지. 여기 잠깐 숨어있자. 그래서 내가 나오기만 하면 깜짝 놀래게 해주어야지. 우와, 여기가 천국이에요. 와,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될 줄을 난 몰랐어요. 온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이고, 아, 나사로야.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다. 근데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로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오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우와, 예수님 믿길 정말 잘했네. 그래, 이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꾸나. 근데 뭐 좀 먹어야 되겠어요. 입이 심심해요. 아, 여기 봐라. 이 열매들이 다 너의 것이야. 우와, 우와, 저거 1kg에 얼마예요? 돈이 필요 없어요. 여기선 다 공짜예요. 와, 저거 나 맨날 다 먹어도 돼요? 그래. 그리고 저기 강물에서 수영하는 애들이 보이지? 예. 여기서 날마다 수영해도 돼. 겨울엔 못하잖아요. 전국엔 겨울이 없어요. 와, 그럼 맨날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아유, 더러워. 아니, 왜?
애들이 막 수영하다가 물을 막 마셔요. 어우 더러워. 아니 왜 더러워? 애들이 수영하다가 몰래 오줌 싼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도 그랬지 그치? 그런데 그걸 마시면은 오줌을 마시는 것이 되잖아요. 왜요? 전국에선 오줌을 안 싸요. 그래? 똥도 안 싸요. 전국엔 화장실이 없어요. 와!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도 배가 안 터져요? 배가 안 터져요. 와! 와 정말 좋은 곳이다. 어? 근데 전국엔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국에서는 생명나무 과일 하나만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거야. 우와 근데 왜 경찰서가 없어요? 전국엔 도둑놈이나 강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우와 근데 왜 무덤이 없어요? 공동묘지가? 전국에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마쯤 살 수 있어요? 100년 살 수 있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러면 얼마큼 오래 살 수 있어요? 잘 봐라. 전국에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지 천국이야. 와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시작. 구경을 가졌구나. 근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부자 아저씨는 왜 안 보여요? 아 그 부자는 여기 못 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 아 나 지옥에 한번 구경 가고 싶어요. 아니 천국을 구경 가야지 왜 천국에 와서 지옥을 구경 가지? 거참 이상한 녀석 다 왔네. 아니에요. 나 천국은 나중에 보고요. 지옥을 한번 구경 가고 싶어요. 아이 안 돼. 천국을 보자고. 아 하야부지. 어? 하야부지. 참 이상한 녀석이네. 좋아. 그럼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다시는 지옥 가잖아 하면 안 돼. 예. 좋아. 그럼 날 따라오도록 해라. 어린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요 제 지옥을 구경하게 됐어요. 빨리 와요. 아이 잠깐만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지옥을 이제 구경하게 됐거든요. 지금부터 갈 거예요. 빨리 와요. 아 이리와요. 우리 나사로는 지옥을 5분 동안 구경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을 구경만 해야지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거긴 한번 빠지면 나오질 못해요. 네. 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웬만해서 못 나오는 것처럼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네. 손질판이 나. 먹을 것이 없어. 아 지옥은 물도 한 방울도 없어. 콜라도 없어. 아, 칠성 사이다도 없어. 과일도 없어. 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잠 좀 잤으면 좋겠어. 아 나는 살려줘요. 나 좀 우리 지옥에서 살려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나.
아, 거기가 어딥니까? 이곳은 천국이란다. 그 옆에 있는 것은 혹시 우리 집 문 앞에서 밥을 빌어먹던 거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나사로 맞습니다. 오, 나사로야! 나 좀 도와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사로야! 네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세요! 왜?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물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는 왜 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죄만 지으며 살았느냐?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그거 봐요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사로야, 내가 바보였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린이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아니요. 지혜로운 어린이라면 지혜로운 아이 캠프에 와서 꼭 지혜를 배워서 예수님을 잘 믿고 나중에 꼭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가도록 하자. 예, 네, 알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 나 좀 달려주고 가.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지혜로운 아이들이죠? 지혜로운 아이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그래서 꼭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요. 알았지요? 감사합니다.